조상님들이 나와서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다. 근데 그건 로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똥이라고 해서 설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래서 설사가 났다 이러면 나한테 어떤 몸수가 좋은 꿈이지, 그런 꿈은 대박 꿈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내가 비를 맞는다라는 꿈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또 사실 분들이 꾸는 꿈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상님이 나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돼지 꿈을 꾼다든지 이런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상식처럼. 근데 이제 조상님들도 나오셨지만,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이 나와서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다. 근데 그건 로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셨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꿈과 나쁜 꿈을 본다라고 하면 조상님이 입고 오신 옷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고 계신 옷이 하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은 괜찮은데 검은색이요. 이런 걸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나 조상님 껐어 이게 아니라 뭔가 몸을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똥 꿈을 꾼다든지, 근데 똥이라고 해서 설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래서 설사가 났다 이러면 나한테 어떤 몸수가 좋은 꿈이지 그런 꿈은 대박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박 꿈들은 조상이 나와서 어떤 조상님이 똥을 싼다라든지 뭐 이제 돼지가 정말 제대로 된 똥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금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로 저는 보이고, 여기서 또 조상님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불사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렇게 뭐 이렇게 모자 쓰신 분이 나타난다든지 홍색, 청색을 입은 옷들이 나타나신다는 이런 꿈들이 자주 꾸시는 분들은 그거는 무속적으로 한번 방문하셔야 되는 꿈이에요. 그거는 대박 꿈과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신의 일에 대한 뭔가의 증조 증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일이 좀 안 풀린다 이런 분들은 그 꿈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꿈이기 때문에 그거는 꿈에서보다는 이렇게 무속인한테 한번 와보셔야 되는 꿈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애벌레 있죠. 애벌레 구더기 이런 게 나온다 했을 때 하얀 구더기는 좋은 꿈이에요. 근데 어떤 거든 까만색의 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비를 맞는다라는 꿈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제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꿈을 꾸신다면 쫓겨야 되는 꿈들을 가장 많이 꾸실 거예요. 근데 쫓겨서 내가 문을 여는 꿈이 있고 내가 문을 못 여는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못 연다라고 하면 일이 해결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쨌든 금전 운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금전 꿈 꾸려면 그럼 어떤 걸로 꿔야 되나요 이랬을 때 하여튼 똥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똥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내 손 안에 어떤 것들, 우리가 태몽일 거다 이런 생각하는 꿈들 있죠. 그게 과일이 한 바구니, 그것만이 태몽만은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금전의 운도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나한테 한 가득 뭔가가 온다라는 꿈을 꿨다. 그럼 그때는 이벤트 같은 걸 한 번씩 하세요. 가게 금액 매출이 두 배가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대신 피나는 꿈 있잖아요. 뭐 어디서 추락을 했다라든지 이런 꿈을 꿨을 때 추락했다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지던 피가 터져야 됩니다. 그 피를 보셔야 좋은 꿈이고, 만약에 떨어지고 했는데 어떤 아무 증상이 없다, 피가 안 난다 이러면 어떤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신발이 누가 뺏어갔다, 신발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들은 나한테 나쁜 사고 수가 올 수 있고 내 가족의 어떤 건강에 대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조상이 내 위에 이빨이 빠지면 윗사람이 돌아가신다, 아랫니가 내를 빠지면 뭐 아랫사람이 돌아가신다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애군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울 일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위아래가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어떤 슬픔이 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돈에서도 구멍이 많이 난다. 동업하는 사람이 돈을 갖고 튀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빨 빠질 경우. 그러니까 난 할머니 할아버지 뭐 내 부모 형제 돌아가실 분이 없어, 내 자손들도 걱정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동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내 금전을 갖고 튄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 저 요거 오늘 할래 이거 못했잖아요. 요거는
자, 색깔 카드인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하나 봐드리려고 여기는 꿈 얘기를 했으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제가 요거 색깔 카드 하나 팁으로 드릴게요. 우리 하반기 때 제가 좋은 띠로 한번 불러봤을 때 대박 날 띠. 아, 진짜 대박 날띠 하나 더 골라드릴게요. 이거는 꿀팁. 자, 봅시다. 우리 범띠 대박 날까요? 이게 빨간색이 나와야 좋은 거거든요. 자, 빨간색이 나오나 범띠 한번 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범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마음에 띠 3개만 부를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 무슨 띠죠? 토끼띠 땡잡으셨네요. 토끼띠 한번 하겠습니다. 자, 토끼띠 까마득 나오면 안 되는데 좋아요. 토끼띠 봅시다. 화이트 새로운 일의 시작이 옵니다. 토끼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일. 두고두고 마지막 하나 번띠. 양띠도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화이트랑 이런 거는 새로운 일의 시작. 자,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팁으로 제가 손님들 오면 우리가 오반기 했듯이 색깔 타러 많이 보러 오십시오. 바이바이.